내 할 수 있었는데요. 손님들 발길 잡아 끄는 데는 요 녀석도 한몫했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나물들을 한 대 모아 영양을 이뤘는데요. 나쁜 것은 일체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것만 담았습니다. 고소하고 나물도 산채나물이 골고루 들어가고 건강식품이지 아주. 고기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서울은 주인밥과 함께 뭐 8,000원 주는데 밥 한 수가 주고 밑주다만은 비싼 땅에 간다고. 이거 5,000원이면 요새는 5,000원이면 난 뭐 별로 있자만 남는 것도 뭐 있겠어요. 이게 싼 건가요? 싼 거지. 주인장의 야무진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담아보니 이야,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만도 무려 11가지. 여느 집 못지않게 푸짐한데요. 진짜 싼 거네요 그러면. 직접 기르신 시나물, 곤두레, 고사리, 그리고 미역줄기, 소고기, 김가루, 계란지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기름. 심하게. 이렇게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산채 비빔밥이 5,000원. 밥 한 공기 털어놓고 슬슬 싹싹 비벼 먹으면 산해 진미 버금가는 귀한 맛을 냅니다. 아이고, 그거 참 맛있겠다.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취향에 따라 간장 양념을 넣어도 좋은데요. 짭조름한 감칠맛이 산나물 본연의 맛을 살려주어 더욱 향긋하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고추장을 넣어서 많이 비벼 먹고 평상시 그 맛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간장과 이렇게 된장의 소스입니까? 이걸 넣었을 때는 좀 깔끔하면서 산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000원의 행복, 살만하는 맛집이 있어 모두가 즐겁습니다. 우리 가족들 뭐 몸 건강하고 아픈 사람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단골 손님 오는 대로 좀 와주시고 그럼 그걸로 만족하지 다른 큰 꿈은 없어요. 뭐 밥 먹고 살고 뭐 이제 아들 다 키워놓고 저기 했는데 뭐 그냥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뭐 나 저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음식만 만들어도 힘이 드는데요. 농사까지 직접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친환경 채소로 만든 음식,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는요, 정말 간단하게, 하지만 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최고잖아요. 네. 맛도 있죠, 저렴하죠, 거기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정말 살맛 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살맛 나는 밥상 저도 한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만 로드에서는요, 달고 고소한 맛이 알알이 터지는 옥수수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올챙이 국수부터 옥수수 전병, 부꾸미까지 고향의 맛을 담은 그 옥수수의 고장이죠. 강원도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맛 로드. 야. 오늘의 음식은 그리운 추억의 맛을 부르는 여름철 대표 음식 옥수수. 아, 최고죠 옥수수. 금빛 물결 아래 알알이 맺히는 달콤하고 고소한 옥수수의 우리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옥수수의 고장 강원도 홍천. 길가에 들어서자마자 옥수수 판매장이 홍천의 이정표를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사람들의 쉼터로 통하는 이곳 간이식당에 잠시 발길을 돌려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숟가락 훌훌 털어놓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음식인가요? 올챙이 국수요. 올챙이 국수. 올챙이 국수요.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담겨진 강원도 네, 대표 향토 음식인데요. 바쁜 농사철 헛헛한 속을 넉넉하게 채워줬던 결식이라고 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다가 오시면은 들어오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그릇씩 먹고 나가서 또 일하시고 또 들어와서 배가 출출하면은 또 드시고 그러던 음식이에요. 사실 이 올챙이 국수를 만드는 사람은 정작 따로 있었는데요. 김금자 씨의 남편인 최규영 씨였습니다. 이곳은 올챙이 국수를 만들 때 특별히 다른 옥수수를 쓴다고 하는데요. 황후. 이 황후로만 저 국수를 해야지 찰옥수수로는 국수 못한다고. 왜요? 찰옥수수 찾아가지고 안 돼.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 묵이랑 만드는 과정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곱게 갈아놓은 옥수수를 채로 걸러내 앙금을 만들어줍니다. 이 거품 생긴 거 좀 봐. 이게 거품이 커야 국수가 잘 됩니다. 오, 엄청 커요. 오.
우와. 옥수수의 앙금에 공기가 빠지면서 더욱 쫀득해지기 때문인데요.